비밀 은행 뿔뿔이. 뿔뿔이는 말이 없고 조용하지만 친구들 말을 잘 들어줘요. 공룡 친구들의 비밀도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별명이 비밀 은행이에요. 한 번은 대바리가 찾아왔어요. 뿔뿔아, 실은 말이야. 나는 발이 너무 커서 고민이야. 묵묵히 듣던 뿔뿔이는 대바리를 꼭 안아주었어요. 이번엔 큰터기가 찾아왔어요. 뿔뿔아, 실은 말이야. 친구들이 돼지라고 놀려서 무지무지 속상해. 묵묵히 듣던 뿔뿔이는 큰터기 턱을 싹싹 쓰다듬어 주었어요. 초록이가 찾아온 적도 있어요. 뿔뿔아, 실은 말이야. 내가 몸집이 작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슬퍼. 묵묵히 듣던 뿔뿔이는 초록이 왕관을 쓱쓱 닦아주었어요. 늘 웃는 파다기도 찾아왔죠. 뿔뿔아, 실은 말이야. 나는 못되게 구는 친구한테 화를 못 내서 걱정이야. 묵묵히 듣던 뿔뿔이는 파다기 날개를 어루만져 주었어요. 빠름이, 보송이, 말랑이, 김목이, 뾰족이도 찾아왔어요. 뿔뿔이에게 말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. 그런데 보드리만 찾아오지 않았어요. 보드리는 샘이 났거든요. 그러던 어느 날 보드리가 뿔뿔이를 찾아왔어요. 뿔뿔아, 사실 난 친구들이 즐거울 때는 나를 찾고 고민이 있을 때는 너만 찾아서 섭섭해. 나도 고민을 잘 해결할 수 있는데. 가만히 듣던 뿔뿔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. 보드리야, 난 한 번도 친구들 고민을 해결해 준 적이 없어. 뭐? 정말? 난 그저 가만히 듣기만 했거든. 응? 내 얘기 잘 들어봐. 고민을 나누는 친구도 소중하지만 행복을 나누는 친구도 소중해. 넌 행복을 나누는 좋은 친구야. 뿔뿔이의 따뜻한 말에 보드리 얼굴은 금세 환해졌어요. 뿔뿔아, 네 별명이 왜 비밀 은행이 됐는지 알겠어. 왜? 친구들의 소중한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. 보드리와 뿔뿔이는 마주보고 하하호호 신나게 웃었어요. 비밀은행이! 뿔뿔이는 비밀은행이야!